분위기 있죠. 오랜만에 보지 어닝 쉘터. 그리고 저희 여기가 식탁, 여기 이제 주방이죠. 주방, 주방이고 그 다음에 잠자리는 이제 하드탑 펼칠 거예요. 하드탑 펼치면 이제 잠자리까지 완성되는 거예요. 이제 원, 투 좀 세팅을 할까요? 저분들이 뭐 저거까지 들고 다니진 않겠지. 등대 조심하라고요? 등대 주변에 누워 많이 하고 계세요. 그러면 먹을 준비할게요. 밥 개 잘해요. 핫도그 냄비밥 진짜 잘해요. 자, 양겹살 한동. 물 아끼느라고. 양겹살 구울게요. 맛있겠죠? 와 여러분 맛있겠다. 끝내 진짜 양겹살. 아 맛있겠다. 버섯도 뒤집어주면 안 되니? 자 이제 여러분 전체 화면 잡아서 맛있게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우회라 했니? 네,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. 자 여러분 아 한샴 아 아십시오. 야 좋네요. 짠 떨려도 아. 역시 야외 삼겹살이 짱이에요 여러분. 맛있네요. 죽은 돼지의 영혼까지 느낄 수 있겠네요. 이 돼지는 바다 생전에 호의호식을 하다가 뒤졌네요. 캠핑카 1억 사다가 마누라한테 쫓겨나는 거 아닌가요? 모르겠다. 그거는 1억 정도 살 거면 와이프랑 협의를 해야지. 아니 1억짜리 캠핑카 살려고 하는데 마누라한테 쫓겨나니까 이거 말도 안 하고 산다는 얘기지. 누가? 제나이님이 아까 캠핑카 물어보신 분. 저지르고 봐. 쇼님 어서 와요. 저지르고 보세요. 제나이네. 웃기네. 너는 1억, 서프라이즈. 너는 1억짜리 나한테 은원도 안 하고 사면 넌 바로 이혼 가게 돼. 이혼가. 빌렸어 그래요. 서프라이즈. 1억을 쓸 정도로 능력이 되니까라는 거겠지. 남자 뭐 저지르고 보는 것이지 뭐. 그냥 능력 되면 사는 거지. 그러고 나서 몇 번 여행 다닌다면 솔직히 부는 거지 이제. 1억 주고 샀어 그러면서. 너를 위해 준비했어 하고. 그러면서 잘 들어. 그 안에다가 명품 가방을 하나 준비해라. 1억 가자. 이혼도 하고 쌍남자네. 봐봐봐. 왔어. 왔어. 아니 누가 걸린 거 같은데? 걸린 거야? 누가 또 있어? 옆에 아무도 없는데? 걸렸다. 나왔어. 장어다. 장어야? 아우 시야 작아. 아우 시야 작아. 아 시야 작아? 맥주병 사이즈 아니었어? 그냥 실뱀인데 실뱀? 여러분 이거 뱀 아니에요 자. 실뱀? 지렁이 미끼로 지렁이 잡았다고요? 미꾸리 같아 미꾸리. 조심히 누워줘라. 아, 옆으로 나와서 괜찮아. 잘 가라이. 나중에 커서 와라이. 대기실. 오빠 뒤에 차 온다. 이제 조금 여러분들 이따가 대물립질이 와야 되는데 드덕드덕드덕드덕 이렇게 흔들려야 되는데. 아 입질 없다. 아이씨 입질 없어요 여러분들. 물고기 입질도 없고. 어휴 셋이네. 셋이 다 돼가네요. 자 여러분들 그럼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외항에서 물고기 잡을게요. 내일은 전투낚시 해야 될 거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. 굿밤 되세요. 오늘 청척병력 같은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게 됐네요. 이제 캠나게 성시 상길 퍼는 여러분들 낚시 금지입니다. 바로 달고 가더라고요 저희 코앞에서.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. 쫙 가다랐죠? 여기도 못 내려가요. 요 밑에서 이제 묵금추에다가 지렁이 꼽아서 잡으시던 할머니 쫓겨났습니다. 쇠사슬 쳤어요. 자 보십시오. 처음에는 파출소 앞에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전체 다 설치하고 갔더라고요. 보이시죠? 이제 캠나게 성지. 네, 삼길포는 더 이상 캠나게 성지가 아닙니다. 어처구니 없네요. 저 외항 쪽은 사실
아 이제 뭐 좀 낚시 좀 하는 분들 아니면 뭐 힘들어요. 왜냐하면 아시잖아요, 석축이 있어서 던지기가. 에, 그렇지 않은 이상 이제 뭐 초보분들 오셔갖고 지렁이 단거 물론 뭐 물고기 많이 안 나오지만 저희도 이제 장어하고 망둥어 한 마리 잡았어요. 앞에서는 캠나게 성지 삼길포는 여러분들 낚시 금지 빠밤. 이 앞에다 이제 주차시켜 놓고들 많이 하셨는데 주차 금지 빠밤. 캠나게 성지 삼길포는 더 이상 캠나게 성지가 아니라는 것을 핫도그에 떨려가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합니다. 자 이제 딴 데 가세요. 딴 데 가십시오. 이제 더 이상 삼길포는 물고기도 안 나와. 예, 캠나게 성지가 아닙니다. 지금까지 캠낙새끼의 핫도그 앤 똘리오였습니다. 여러분들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빠밤. 많이 부탁드려요.